안 되면 저렇게 울어요. 쇳소리는. 네. 그러면은 모든 데서 한번 가다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저쪽에 밑에 주차장 있으니까. 그 뭐라 하지? 도착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착지 부근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면 더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연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내려가지고 뭐 도착지 부근입니다라는 이제 그 소리하고 내가 내렸을 때 이제 흥분하는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예, 그 소리만 들으면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나한테 내가 지금 문을 닫아버렸거든, 깨갱했잖아요. 굉장히 센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 옆에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예, 그럴 수 있어요. 예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하게 그냥 문 집어넣고서 문 꽉 닫아버려. 깨깨깨 아까 했잖아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울어요. 예. 이제 얕잡아 볼 수. 한번 괜찮죠? 한번 가보죠. 예. 지금 근데 이 이제 심기가 아 괜찮아요. 예. 아주 조심해. 예, 이게 사실은 명령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요? 예. 아. 사람들은 이것이 뭐 불... 눈은 마주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쿨하게 쿨한 마음가짐으로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안 그러네요. 착한 척을 해가지고. 예. 야, 녹화가 안 되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요. 핸드폰으로. 네. 괜찮죠? 네. 왜 그럴까요? 선생님 계셨어요? 네. 제가 뭘 했길래? 제가 뭘 했길래요? 모르겠어요. 예, 네, 아까 얘기했던 리더 시그널을 계속 준 거예요. 여기서, 여기의 대장은 나야. 그걸 막 야단치고 혼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야, 뭐야. 넌 날 따라. 깝치지 말고. 이거예요. 열받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예. 네.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신뢰가 안 갔던 그러니까. 거고. TV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또 사라지면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얘 교육도 교육이지만, 나처럼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나처럼 행동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얘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먼저.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 형성 이런 관계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학습을 배우고요. 행동학습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처럼 행동하면은 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뒤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옆에 없고 앞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거리는 상관없어요. 예. 또 나왔어요. 네, 저렇게 네. 내가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기회주의자. 네, 제가 다시 들여보낼게요. 지금 풀려났기 때문에 또 공간 제약이 없어가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지금 조금 더 업데이트했거든요. 제가 뒤로 가가지고 다시 집어넣어볼게요. 네. 여기 조금 여유있게. 네. 옛날 습관이 막 나오려고 할 거예요. 혼자 돼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했으니까 서가지고 네, 제가 뒤로 다시 가볼게요. 행동 제약을 할 밖에 영역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 앞에를 열으시면 여기 있는 다음에 네. 나오려고 의도를 하지 않죠. 시도를 해야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나오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싫어하진 않는데 행동을 보세요. 약간 나와가지고 막 두리번 창 막 쳐다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낑낑대고 보면서 끼는 지금은 차분하게 절차도 보면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아, 허락을 기다리는. 네, 허락을. 뭔가 되게 쎄 보여요. 아,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닫아버렸어요. 안 돼가 아니라 그건 걔 사람의 말이에요. 안 되는. 닫아버리면 환경을 그냥 내가 제어해버린 거잖아요. 얘는 빨리 이해해요. 아, 나오지 말란 뜻이구나. 사람 말로 안 되는 이해 못해요. 근데 환경으로 툭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도착을 하더라도 도착할 때 되더라도 얘가 지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연습 학습이 되면은 흥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닥치더라도 산책 나가서도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얘는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르치는 맞아. 나를 쳐다봐야지. 네. 그래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요, 나쁜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먼저 해버려요. 맞아요. 근데 착한 아이들은 항상 부모한테 물어봐요. 나 여기서 놀아도 될까요? 저거 아이도 놀아도 될까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걔들한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묻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앞에 오시고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니, 옛날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앞으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잠궈도 돼요? 안 잠궈도 돼요. 이제 한번 실수할 거예요, 얘는. 뛰어나올 거예요. 그때 좋은 교육 기회예요.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이제 제가 손을 뻗어가지고 여기를 닫을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떠가지고 이걸 뚜껑을 탁 닫아버릴 거예요. 그게 안 돼 표시예요, 얘한테는. 사람 말로 안 돼가 아니라. 아직 오지 마. 가볼게요. 나왔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당연히 실수해요. 예.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해주면 돼요. 또 나가보세요. 예. 해보세요. 이해한 거예요. 규칙을. 내 맘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기다려야, 물어보고 나가야지. 새로운 규칙이 여기에 지금 생긴 거예요. 얘한테는. 옛날 규칙은 나가는 게 규칙이고요. 지금 규칙은 기다리는 게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깐 동안에. 되게 머리가 빠르게, 걔들이 되게 영리해요. 이렇게요. 걔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가르치면 얘들은 빨리 이해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안 되를 가르치죠. 맞아요. 안 돼.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걔들이. 안 되를 모르던. 그 몰라요. 안 돼가 무슨 말인지. 근데 안 나오죠. 예.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차가 섰을 때 튀어나오지 않는다. 네, 됐어요. 네, 기다려요. 언제 칭찬해줘야 돼요? 아, 칭찬 안 해줘도 돼요. 아, 예, 그런 관습을 이제 버리세요. 뭐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 야단치고 그거는 진짜 옛날 방식의 훈련 방식이에요. 그냥 규칙을 만들어놓고 그 규칙대로 하는데 그건 뭐 칭찬해. 우리가 밥 먹는데 칭찬해주면 밥 잘 먹었다고 아이들한테. 맞아. 네. 그것도 오버죠. 이제 가볼까요? 예.
자, 먼저 기다리세요. 내릴 때도 이제 새로운 규칙을 내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해도 되라는 걸 하기 전에 네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문 열었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기다려 명령도 안 내려요. 얘가 이제 문을 열면은 튀어나오려고 했을 때 문을 그냥 조용히 닫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튀어나오려고 했어요? 아니요. 이따가 여기 이제 다 내려가지고 나올 때. 맞아, 예, 맞아. 예. 튀어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혹시 자극받아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 엄마가 나가면은 지금은? 기다려, 거기 있어. 에이. 또 나오죠? 아빠 지금 자극 보고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들어가. 또 교정해 주고요. 엄마 이제 나가보세요. 끄고. 제전 큰 자극이에요. 엄마가 나갔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지금 막 올라올 거예요. 문 열어볼까요, 여기? 네, 열어보세요. 기다리세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자극하지 말고. 원래 이렇게 하면 튀어나와요. 네. 일어나고. 흥분하고. 흥분도 올라가고. 새로운 규칙.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는 규칙을 내가 계속 지금 알려준 거예요. 쳐다봐. 날 좀 어떻게. 왜? 왜? 간단해요. 안 돼가 아니에요. 그냥 끝. 기다리잖아요. 이제껏 안 돼를 가르치셨죠. 안 돼! 막 소리치고 막. 그럼 안 돼! 걔는 이해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해서. 하루에 제일 많이 한 말이 안 돼. 네.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 했는데 안 되잖아요. 나는 실수하기를 바래요. 한 번 더 교육시켜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규칙을 안 깨고 있어. 나가고는 싶어. 나가고는 싶지만 나가고 싶진 않아. 안 나오죠? 표정 또 웃기다. 오케이. 오케이. 추추. 닫을게요. 이제 저쪽 문에서 뛰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걸 기록을 할게요. 나오려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망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스스로 지금 우리 기다려 명령도 안 내렸잖아요. 근데 안 나오죠. 문 닫힌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실패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오케이. 오케이는 이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를 이제까지 가르치셨잖아요. 네. 지금은 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할 때까지는 안 해요. 발상의 전환이죠. 하라고 할 때까지는 안 해요. 그 행동을. 다시 집어넣읍시다. 또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봐요. 한번 넣어보세요, 안에다가. 제가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넣으세요. 안에 넣어요? 네. 넣고. 네. 이제 뛰어내리면 다리가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대리둥절. 뒤로 더 가자.
흥분 안 하죠. 심계가 변했죠. 흥분 안 해요. 아, 흥분 안 하죠. 오케이. 오케이. 문 좀 살짝 닫아 주실래요? 문 좀 살짝 닫아서. 그렇죠. 이제 흥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라고 할 때까지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두려워. 저쪽으로 좀 뒤로 물러나 보세요. 자극하는 거예요. 실수하도록 더 뒤로 물러나 보세요. 앉았어요. 이제 편하게. 그때 오케이. 오케이. 내려. 그렇지. 이건 앞발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뒷발이 충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개들이 앞발에 어깨에는 스펀지가 있어요. 충격 흡수를 해요. 보통은 내릴 때부터 흥분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내릴 때 차분해진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크게 흥분을 안 하고 자극에도 약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좀? 네, 많이 편안해. 근데 꼬리가 내려갔는데 귀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존, 그거는 존경하는, 나한테 존경심을 끌어. 편안하면 개들이 꼬리가 내려가고, 만약 무서우면 감아버려요. 배 쪽으로 붙여버려요. 아... 네? 그때 같이 나가면 꼬리가 막 감알려가지고 막 방방방방 뜨죠. 지금 꼬리가 축 쳐져가지고 편안하게. 아, 쳐져야 좋은 거예요? 네,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애가 강아지들이 오면은 좀 맨 처음에는 좀 괜찮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입질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겁먹지 않은 거. 겁먹으면 아예 안 먹어. 대신에 안 받아먹어. 찍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있죠? 페이지 지천이 수익장이래요. 신경 이동할 수 있죠?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가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굿.